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예, 러우예요, 러우. 러우인데 실내에 들어온 지 이 아이가 한 달가량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웃자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목대가 지금 부러진 상태인데 자구가 하나를 올리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하엽지고 썩고 물르고 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르고 마른 아이를 빼줄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제가 적심을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묻어놨더니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웃자라고 요런 아이를 제가 오늘은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꼬집기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근데 꼬집기는 그냥 자르는 게 꼬집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웃자란 부분을 꼬집기라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서 요거를 꼬집기라 그래요. 여기를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위에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생장점 여기 위에를 여기 하나를 잘라내면요, 자구가 하나나 두 개뿐이 안 올라오는데 입장이 하나, 둘, 세 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 아이 이렇게 생장점 여기 이렇게 잘라내면 하나나 두 개 나오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생장점 잘라내면 이 아이를 또 꼬집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옆에 또 혼자 있는 아이 굉장히 웃자라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 아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만 놔두고 제가 제대로 꼬집기를 할게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멀리 들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예, 또 우리 조카의 도움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늘은 보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만 같이 가서 네 실버 버튼인가 그거 너트브 실버 버튼도 타고 지금 이 아이를 보여주면 돼요. 자 우애를 여기를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우애로 그렇죠. 자, 이 아이 지금 옆에 있는 아이 바로 제가 이렇게 꼬집기로 이렇게 잘랐죠. 근데 이 아이는 적심을 하면서 꼬집기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밑에를 일단 적심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적심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면 자구가 하나나 두 개뿐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붙어 있어요. 저는 요 아이까지 적심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중요한 거를 보셔야 되는 게 입장에서 요거는 지금 이제 시들어서 시들어서 이제 요 아이가 생명력이 다 돼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선택을 잘한 게 지금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할게요. 이 아이가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렇게 되셨으면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자 그러면 입장 한 장 한 장에서 자구가 올라오듯이 저는 이렇게 적심한 부분에서 자구가 많이 올라와 봤자 하나나 두 개뿐이 안 보이는데 입장에서 자구가 두 개 세 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파낼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파내는 거 입장 사이사이 떨어지지 않게 이 속을 파낼 거예요. 도려낼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래도 또 이렇게 옆에서 보조가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이거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 한 손으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일단 생장점을 적심한 후에 지금 요 아이 하나 파냈어요. 자. 완전히 속 안까지 이렇게 민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민자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하나이 제가 파냈죠. 자, 지금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조심스럽게 입장과 입장 사이를 이렇게 파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여기서 자구가 입장 하나에 두 개씩 올라오겠죠, 최소한. 그러면 여기에 자구가 여섯 개가 꽃처럼 여섯 개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삼각형으로 파낼게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렇게 십자로 그림자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어쨌건 제가 열십자로 해갖고 안에를 내용물을 파낼 거예요. 그러니까 생장점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여러분. 자, 가혹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가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 아이들이 여기 자구 하나를 적심을 하고 생장점을 잘라란 이후에 여기 아에서 6개, 7개, 8개 이게 그러면 군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에서 자구가 쭉 올라오는 걸 군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파내고 있답니다. 이거는 혼자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조카가 좋아지는 바람에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밑에 군생, 목대는 굉장히 이 아이가 지금 튼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파낼 거예요. 그냥 꼬집기나 뭐 입꼬지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대로 준 상태에서 그냥 뚝 적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 속 안에를 완전히 생장점을 파내야만이 입장 여기 양쪽에서 네, 자구가 두 개, 세 개가 올라오고 여기도 두 개, 세 개 올라오고 세 개 올라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구가 한 여섯 개,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아주 예리한 칼로 제가 하고 있죠. 완전히 새 생명을 위해서 지금 수술을 대단하게 하고 있죠. 자, 또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비춰주세요. 네. 이렇게. 입꼬지, 적심, 이거는 그냥 일반 적심이 아니고 여러분, 네, 꼬집기. 자, 생장점 파헤쳐야 자구가 6, 7개가 올라온다. 제가 지금 어저께 그 저기도 해놨거든요. 그 백봉 아이도 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이나? 여기. 여기는 입장이 떨어진 사이에서 지금 요 아이가 살짝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제가 톡톡톡톡 치는 아이. 자, 이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비치후레쉬를 이렇게 파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걔는 한 이틀 됐는데 이제 꾸둑꾸둑 해졌죠, 여러분. 자, 안에를 완전히 파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꼬집기랍니다. 예. 군생 한 몸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꼬집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쓰면 여기가 지금 이제 요 아이도 요 건드려서 지금 빠지긴 했는데 요 두 아이는 제가 테이블보에 널어 놓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금 자구가 올라오는데 요 아이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팠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아이죠. 자, 됐어요, 여러분. 자, 요거 잠깐만 갖고 계세요. 제가 백봉 비치듯이 파낸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살짝 올려서요. 크로즈업에서 얘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제가 생장점을 파낸 게, 네, 요 아이 파낸 게 지금 한 3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말랐어요. 그러면 어쩌냐?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여기 양 옆에서 자구가 세 개, 두 개씩 막 올라오면 엄청나게 풍성해지겠죠? 자, 큰 아이 한번 요 크로즈업에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그 메인이 하나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는 지금 풍성하게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아이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얘 지금 잠깐 비춰주세요. 예. 로우. 보시죠. 야, 이거는 도움이 없으면은 힘들겠네요, 여러분.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쪽 아이를 잘랐을까요?
이쪽 아이는 그냥 일반 꼬집기를 제가 해서 그냥 적심을 했다면 일반 꼬집기를 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생장점 자체를 다 파냈답니다. 그러면 이틀 지나면 이제 꾸둑꾸둑해져요, 여러분. 입장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구가 양옆에서 최소한 5개에서 6개는 올라온답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를 지켜보시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려요. 보름 있으면 예,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빨리 나오죠. 입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자, 오늘은 제가 꼬집기와 또 일반 적심 또 그리고 생장점 파낸 아이 이렇게 제가 한번 너울을 예, 웃자란 아이 너울 갖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답니다. 이 아이들 다 적심하고 제가 이렇게 예, 그냥 꼽아줬던 아이들 지금 이렇게 아가야들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네, 이 아이는 너울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 양쪽에 이 아이 두 개, 한 몸으로, 분생으로.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빠이.